선거 때마다 혈연선거의 대명사로 등장했던 안동의 정치판에 안동은 권 씨와 김 씨만의 세상이 아니라는 묵직한 화두가 던져졌습니다. 새누리당의 신진 예비 후보들이 후보 단일화를 선언하며 안동 정치판의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. 정윤호 기자입니다. 안동에서 새누리당 예비 후보로 등록한 권택기, 이삼걸 두 후보는 선거로 깊이 패인 분열과 반목의 종식을 호소했습니다. 20대 총선은 구태를 벗고 새로운 시대로 전진하는 변곡점이 될 것이며 안동 역시 혁신과 변화를 기다리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. 그러면서 이들은 지금까지 혈연에 의존해온 안동 선거판의 치부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. 안동에는 김 씨와 권 씨만의 세상이 아닙니다.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혈연 선거의 오명을 씻어내지 못한다면 안동은 경북도청 소재지의 위상을 정립하지 못할 것입니다. 두 후보는 혈연 선거의 오명을 씻기 위해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고 단일화 과정을 축제로 만들어 새로운 정치의 출발점으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. 단일화로 만들어질 일꾼의 할 일도 제시했습니다. 안동 철도 역사 부지를 복합 주거 단지로 조성 및 3대 문화권 사업으로 추진되는 컨벤션 센터의 이전도 검토하여 원도심에 24시간 사람들이 다시 북적이도록 활성화하겠습니다. 안동에서 시작된 후보 단일화는 새누리당 예비후보가 난립한 대구 경북에서 후보 단일화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그리고 안동의 주인은 누구인가? 새밑 안동 선거판에 던져진 이 화두는 설 연휴 식탁에 뜨거운 안주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.